말세는 어떤 것이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? 거룩하신 한국 목사님들, 이것에 대해 아십니까? 안다면 말씀해 보세요. 말세는 세상 끝을 말함이요,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이며, 지옥은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. 죄 없는 자는 천국에 가고 죄 있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.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예언은 장차 이룰 것을 미리 말한 것이고 실상은 예언을 이룬 실체들을 말한 것입니다. 구약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룰 예언이었습니다. 신약을 예언하신 지 약 2000년이 된 오늘날 예수님이 영체로 오사 신약 요한계시록을 이루셨습니다. 하나 이를 곁에서 다 본 자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도 개신교인들이 또 예수님 초림 때 같이 믿지 않고 핍박하였습니다. 이는 이들을 맡은 목자들이 신약 성경에 무식하고 계시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. 핍박하는 이들에게 약이 있겠습니까? 하나 하나님은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. 이 말씀을 믿습니까? 계시록 성취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이고 하나님의 새 나라 창조의 설계도입니다. 이 계시록 성취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킨 열두 지파만 살아남아 새하늘 새 땅이 되고 하나님과 천국이 이곳에 오실 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. 새 나라 새 민족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자들 곧 열두 지파입니다. 해서 이때 계시록을 모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새 언약서가 계시록이므로 계시록을 알고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야 합니다. 신천지는 계시록을 마치 도장을 찍은 것 같이 가감 없이 창조되었습니다. 계시록의 설계대로 창조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계시록대로 가감 없이 창조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됩니다. 신천지 열두 지파는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습니다.